네, 참가번호 6번입니다. 3학년에 재학 중인 황두현 어린이, 윤보영 시인의 동시 친구 만나러 가는 길, 그리고 김영도 시인님의 동시 서린의 우편함을 낭송하겠습니다. 친구 만나러 가는 길, 윤보영. 친구 만나러 가는 길, 좁은 골목길을 지나 큰 길로 가고 있습니다. 채소 가게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이, 호박, 가지, 진열대에 채소와 과일이 놓여 있습니다. 더위를 못 견디고 지친 표정입니다. 선풍기 앞에서 부채 들고 있는 할아버지도 지쳐 있고 길 건너 텅 빈 안경원도 지쳐 있습니다. 다들 지쳐 있습니다. 친구 만나러 가는 나만 빼고 모두가 지쳐 있습니다. 철인의 우편함, 김영두. 철인의 우편함은 강 2편에 있습니다. 집배원 아저씨가 강 건너 오시는 게 미안해 2편 강가 숲속 소나무에 우편함을 달아 놓았답니다. 며칠에 한 번씩 배를 타고 건너와 편지를 찾아가는 철이 아빠. 그런데 우편함 속에 할미새 부부가 보금자리를 만들기 시작하더니 알록달록 귀여운 새알을 낳았답니다. 철이 아빠는 옆 소나무에 바구니를 하나 달아놓고 다음과 같은 글을 써 달았습니다. 집배원 아저씨, 편지는 여기에 넣어주셔요. 우편함에는 산새가 새끼를 치고 있어요. 호기심에 살금살금 다가가 우편함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솜털 부송한 아기 새들이 어미가 온 줄 알고 노란 입을 쫙쫙 벌립니다. 나는 나쁜 짓을 하다 들킨 알처럼 가슴이 콩닥콩닥 얼른 뒷걸음쳐 도망쳤습니다. 새끼들이 다 자라 날개가 돋치면 철이 아빠의 고마움을 부리에 물고 저 파란 하늘로 날아오를 것만 같습니다. 네, 3학년 황두현 어린이 방송이었습니다.